햇살이 골짜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온기를 품은 산. 그 산이 어머니처럼 포근한 가슴으로 품은 땅. 그곳에서 장인의 혼과 열정이 꽃피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만납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이 오늘에 맞닿고 흙내음과 함께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 곳. 너른 들판에는 풍요로운 결실들이 가득합니다. 참 너그러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천시 신둔면과 사음동 일대에 형성된 도해촌, 수많은 공방과 도자기를 굽는 도요, 수백 명의 도예가들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자기 산지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과 저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창의 도시로 선정된 것이죠. 우리 도자기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그 맥이 거의 끊겼는데요. 50여 년 전 이천의 몇몇 도공들이 모여들어 전통 도자기술 복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도자기의 고장으로 이름나게 됐다고 합니다. 도자기에 평생을 바친 수많은 장인들이 지금의 이천 도자기를 만든 셈인데요. 40여 년 전 이천의 터를 잡고 도예가로 외길을 걸어온 황산 임항택 선생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도자기는 중국에서 모든 그 도자기 기술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해오고 배워오지만 거기서 또 하나 놀랄 일은 그저 방대한 중국 문화나 이걸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대로 뺏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한국의 아주 독창적인 창의성이 도자기에 따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 전 세계 소도비나 또 크리스티나 어느 경매장이나 어느 미술시장 가도 한국의 옛 도자기들의 독창 창의성을 또는 거기다 희소성까지 따라갈 도자기가 전 세계엔 하나도 없어요. 도자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황산 선생은 진사백자 분야에 몰두해 왔는데요. 진사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을 때 사용하는 붉은색 알료를 가리킵니다. 이 붉은색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넣어 구운 도자기가 바로 진사백자인데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식 가마 대신 까다로운 전통 가마를 구집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뭐 소복한 여인의 뒷모습이니 아니 부잣집 맏며느리의 어떤 소복한 모습이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자기가 갖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따뜻함 그런 소박한 맛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맛을 내는 데는 기계식 가마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흔히 도자기를 가리켜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 하죠. 1000도가 넘는 불 속에서 며칠 동안을 견뎌야 비로소 도자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완성된 도자기라 해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가마에선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자기를 구워내는데요. 이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이 작품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다 비슷한 작품으로 보이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빚어낸 도자기들을 굳이 이렇게 깨뜨려야 하는 걸까요? 조금 망설임이 있는 망설여지는 도자기는 그 망설여질 때 바로 깨버려요. 그거를 조금 흠이 있는데 야 이걸 좀 두고 보고 소름에 있다 생각해서 깨자 이런 거는 결국은 안 깨게 되거든요. 그냥 결국 내가 작품을 선별하는 기준이랄까? 내 작품은 거기서부터가 되거든요. 1000년 전 고려에 왔던 중국의 한 사신은 우리 도자기를 보고 천하제일의 비색이라 했다죠. 비록 시대는 달라도 최고의 작품을 향한 장인들의 혼과 열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고향 마을처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가을의 시작에 이곳 이천에서 정말 소중한 선물 받고 갑니다.